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요. 지금 자 화면이 잘 공유가 되고 있고, 다음에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우선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8일에 두각학원을 통해서 진행됐었던 함께 진행했었던 수시 언제 어떻게 버릴까에 조금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단 그 수시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과가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23학년도 수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일에 11월 8일 설명회 들으셨던 분들은 한 7, 80번 내용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간략한 소개고요. 오늘은 뭐 대부분 저희 밴드나 제 쪽으로 연락받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일화학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주로 중3부터 고3까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적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아마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4년, 그러니까 25학년 을 위한 이제 설명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주제들 가지고 또 여러 곳에서 아마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오늘 설명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신으로 2년 후 가능한 대학 라인, 뭐 기본적으로는 수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정시 올인이 빠를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신,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챙겨야 하나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하나의 좀 플랜 B로 제안해 드릴 논술, 이것은 희망인가 고문인가, 그리고 마지막 구술 면접, 뭐 제시문 면접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국영수만큼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 3, 4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후 대입 라인이면 지금 고1 대상 설명이기 때문에 2년 후, 뭐 정확히는 1년 반 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요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고요. 이제 이해용 소장님이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자료예요. 그걸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 수시를 목표 설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들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재수 안 한다. 아직도 현역이니까. 그랬을 때그 선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수리, 산술적으로 계산을 좀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수시 기준 봤을 때 1.5등급이 전국 고3의 1.5%다. 그러면 4,500명. 근데 의대 수시는 몇 명이다? 1,700명이다. 그러면 1.5%, 그러니까 1.5가 나온다고 해도 의대를 다갈수 있는 것은, 물론 뭐좀 분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이과 분산, 그래도 뭐다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1.7%, 1.7등급 나오는 게 7,000명 정도다. 그러면 이게 연대 활동 의사표생의 평균적인 수준이다. 성대, 서강대 교과 수준. 그다음 1.8인 애들은 8%다. 그럼 9,000명. 2.0등급. 그래서 그냥 전 보통 요거 갖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중앙대를 내가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과가 됐든, 교과는 좀더 타이트해야 되겠지만,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뒤에서 고등학교 분류 보여드리겠지만, 완전 생 일반고란 전제에서 어쨌든 1점대 1.9999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 정도가 돼야 소위 말하는 중앙대를 갈수 있다. 왜 중앙대냐 하면, 보통 이제 뭐 지금 고1이면 그래도 조금 철이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안할수 있지만, 지금 중3들 붙잡고 물어보면, 특히 이제 공부에 좀 관심이 적은 친구들 물어보면, 너 대학을 어디까지 가면 돼? 아, 저는 뭐 인서울 가면 돼요. 네가 말해 인서울이 정확히 어디니? 뭐 대충 중앙대요. 이런 답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이 구중앙대가 이만큼 잘해야 갈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내신은 이제 1등급이 4%가 1등급을 받잖아요. 물론 전과고 과목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랬을 때 평균 냈을 때 어쨌든 1.99니까 그러면 4% 안에 들어야지만 중앙대학교를 수시로 써볼 수 있다. 논술 빼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이 내신 등급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이제 보통 상반기 때 많이 말씀드리죠. 근데 고등학교가 다 같은 고등학교가 아니다. 어떻게 다르냐?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의 레벨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 그럼 대학은 뭘로 보느냐? 뭐 복잡한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대중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수시 합격자 수다. 서울대. 물론 여기에 이제 메디컬이 포함되는 메디컬은 더해서 한 등급 정도 보정이 될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보통 서울대를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수시만 입니다. 정시는 의미 없습니다. 정시는 학교 지분이 없어요.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럼 뭐 요즘 빠지긴 했지. 뭐 하나고 대원외고 그다음에 인원 대비로 봤을 때 민사고 여기 이제 자료가 요 때는 안 잡혔었는데 뭐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주로 되겠죠. 그다음에 B등급 학교들 20명대 보내는 학교들 요거들 둘다요 학교들이 뭐 대일외고 민사고 이런 학교들 그다음에 10명대 보내는 학교들 예를 들면 요 표로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말해 C등급이죠. 그다음에 5명 이상 10명 미만 보내는 학교들 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다 뭐예요? D등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고등학교별로 대학이 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것대별로 해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A그룹은 서울대 30명 이상, B그룹은 20명 이상, C그룹은 10명 이상, D그룹은 5명 이상, E그룹은 5명 미만.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메디컬을 보내는 그 비율이 있다면 왜냐면 이과에서 그럼 서울대 등록 안 하고 메디컬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메디컬 일정 수준 이상 나온다면 뭐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뭐 메디컬이 5명 이상, 10% 비슷한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본인 이 원래 등급에서 하나 정도 올려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이 정도가 나온다. 그럼 뭐 교과는 어차피 이제 전국 공통이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학종원 기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대충 대강의 라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대 어디든 중앙대였나요? 어쨌든 그럼 요 중앙대가 포함 요 라인에 가려면 아까 어쨌든 1점대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999. 근데 그게 D그룹 학교는 2점 안팎, C그룹 학교는 2점 초중, B그룹은 3점 초중, 뭐 A그룹은 3점 후반까지. 3점 후반, 3점 중후로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 선에서도 중앙대를 간다. 그럼 이제 학과별로는 비인기 학과는 4점 초반이 갈 수도 있지만 요렇게 같은 대학을 가는 라인이 달라진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있다가 이제 질문에 우리 땡땡 고등학교는 어느 그룹이에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거 답변을 솔직하게 드렸다가 항의 전화를 좀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교의 등급에 따라서는 잡으셔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내신대별 지원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찐 일반고 내신이 가장 빡빡한 학교 그다음에 여기 이제 A그룹 학교, 뭐 전사고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학교죠. 그런 학교들 보면 예를 들어 3점 초반까지도 뭐 일단 메디컬을 쓸수 있고 서울대 일반 전형 쓸수 있고 뭐 연대 교과 전형에서 뭐 중간 학과 정도 혹은 뭐 연대 화로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내신을 살려서 좀 많이 쓰죠. 고대 추천하고 성균관 성내 정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전형은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여기 이제 대학을 보시면 어쨌든 성균관대 서강대까지 쓰죠 얘네들은 그 밑으로는 잘안 쓰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을 유지 왜냐하면 뭐 서울대 정도 빼고는 메디컬의 서울대 빼고는 교과로 갈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수능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메디컬이나 뭐 서울대는 학종을 봐야 되니까 그다음 요거들 하나 내려갑니다. 어쨌든 2점대 안팎 이거 좀 밀리는 그러니까 4% 밖에 나오는 애들이죠. 그럼 얘네는 서울대 일반 비인기학과 한번 질러보는 거고 뭐 메디컬 쓰기는 쉽지는 않죠.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면 여기는 4초까지가 이제 이런 패턴을 쓰게 됩니다. 여기는 어디서 끊겨요? 외시권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중경외시 권동국에서 시립대와 건대에서 한 단락이 끊기긴 하지만 최근에 사실 건국대는 네, 동국대 쪽으로 묶이기보다는 시립대 쪽, 중경외시 쪽으로 묶이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셔야 할 겁니다. 얘네들은 아무래도 이제 메인 전형이 학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내신 최소한 지키고는 올라가야 되고 수능 최저 지켜야 되고 논술은 이제 좀 연고대 이상 가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이요. 지원 패트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는 일반고 2점 중반, 생일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잘하는 소위 말하는 인기 학교들 5점 초반까지 여기는 이제 연고 서성한 줄 논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고한중 정도에서 비인기 학과 한번 넣어보는 거고 요 때는 기본적인 이제 어떤 적정 라인은 요거 정도 되겠죠. 경외시권 학종에서 중위권 학과들 그다음에 이제 안정이라고 말하는 게 동숭 홍국 교과 라인 정도나 학종 정도 교과 쉽지 않겠네요. 학종 라인이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쨌든 상향을 쓰려면 논술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어쨌든 뭐 내신 유지하면서 생기부 관리해줘야 되고 수능 체제 지켜줘야 되고 그런 순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고로 3점 안팎.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 일반고 그냥 생일반고에서 인서울의 거의 마지막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명상가 라인인데
물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이하가 되는 여대 라인이 있는데 남학생은 거의 못 가니까 3점 안팎 라인이고 6점대까지 벌어지는 라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국수생 이상은 이제 논술로 좀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들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이제 1년 반 후에 내신에 따라서 내신과 생기부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정신은 어떻게 되냐? 정신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해용 소장님 자료입니다. 제 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이 한 40만 명좀더 보는데 어쨌든 표시자 있고 등등등 있으니까 과목별 1등급이 4%대다. 그럼 이건 산술적으로 몇 명이다? 16,000명. 동점적으로 18,000명 정도다.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뭐 표준점수 이렇게 하면 정교하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니까 그냥 가보면 뭐 국수탐 111이면 의대를 간다. 그다음에 뭐 하나가 이제 2가 뜨면 서울대를 쓸수 있다. 두 개가 이면 연고상경관, 물론 여기 안에 천차만별로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수준들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1, 2학년한테 요거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고3 때요 등급이에요. 고3 때요 등급 무슨 얘기냐? 보통 저희가 고1, 2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도 좀 가늠을 해보고 싶으면 평균적으로 거기서 하나씩 떨어진다고 저희가 보통 잡거든요. 잘하는 애들조차도. 네. 특히 이제 뭐 1, 2 등급, 1, 2, 3등급, 1, 2등급 애들은 특히 저희 하나씩 거의 떨어진다고 잡아요. 왜냐하면 뭐 반수 들어오고 재수 들어오고 하면은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최종 111 나와야 되니까 그럼 지금 111 나오니까 나는 의대 갈 거야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지금 111이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뭐 최소한 2일이나 아니면 3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걸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학년 모의고사는 뭐큰 의미는 없지만 굳이 가늠을 하시는 걸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뭐 이번 배치표 나와 있긴 하지만 일단 지난 국평 기준 봐보면 이제 뭐 100분이 뜨잖아요. 뭐 예를 96 이내면 1등급이고 96% 이상이면 그다음에 뭐 그다음 11% 89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가려면 요 문과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과 거 많이 보시고 문과 거 가져왔는데 문과에서 어느 정도 가야 된다? 289에서 279인데 그러면 289 경제 기준 여기 279 기준 그럼 뭐 대충 중간치만 가려고 하더라도 평균 한 93, 4 정도? 93, 4 정도의 100분위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럼 뭐 애들은 보통 등급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올 1등급이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올 1등급인 거죠. 1등급은. 444니까 288이니까 289가 나 올 1등급이 돼야지 5대 경제 이상을 갈수 있다. 연고대 경제를 경영 경제를 간다는 얘기고 문과 기준 봤을 때 그럼 올 2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올 2면은 정말 269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269까지 떨어져 어디 가요? 네, 여기 있네요. 동대 경찰 행정이 이제 올 2등급 맞았을 때갈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시가 물론 이것도 많이 나아진 거긴 합니다. 지금 40% 정원 늘어나서.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다. 정시 역시도. 정시도 뭐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시 올인의 위험성인데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자, 이건 제가 중동고등학교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중동고에서 이제 결국 졸업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물론 졸업생 중에 대학을 잘간 친구들한테 물어봤겠죠. 항상 하는 얘기보다 교과, 종합, 논술, 뭐, 요건 거의 없어지니까 빼고, 정시는 하나의 공부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래,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수시와 정시를 모두 챙겨야 한다. 성공한 친구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재학생 때 성공한 친구들은. 물론 재수했을 때는 어차피 수시를 거의 버리고,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면 이제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문자답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수시가 아닌가 한다. 지금 뭘할 거냐? 지금 1학년 기준입니다. 1학년 끝났을 때. 자, 여기서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중동고 친구의 설명이에요. 졸업생 수시를 안 하면 1학년 때부터 어쩔 것인가? 내가 정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 플러스 수업을 안 들으면 어쩔 것인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정시 올인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학년 끝나고 정시 올인하겠다는 애들의 대부분은 뭐다? 그냥 수시를 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만큼 내신이 안 나오니까. 뭐 예를 내가 아까처럼 중앙대를 가고 싶은데 중앙대를 가려면 아까 어쨌든 1점대 내신을 찍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잠깐 채팅창을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2.0으로 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우리가 중앙대를 학종으로 가려면 3년 평균 내신이 2.0이 나와야 된다.
과외 아까 이제 이영수 님 자료에 따르면 근데 2.0 곱하기 5학기니까 그럼 이제 총 우리가 쓸수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러니까 5학기치 내신이 합쳐서 10을 넘어가면 중앙대를 쓰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일단 뭐 다른 것다 떠나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내가 1학년 1학기에 예를 들어서 3.0을 받았어. 1학년 2학기에 오히려 조금 뭐 그대로 갖다칠까요? 3.0을 받았어.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생일반고 기준입니다. 그러면 마일리지가 얼마 남아? 10중 6을 빼죠. 얼마 남아요? 4죠. 그럼 4를 몇 학기에 나눠서 받아야 돼? 3학기에 나눠서 받아야 돼. 그럼 이게 얼마예요? 1.3333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내신이 3.0, 3.0을 찍었다. 근데 나는 어쨌든 중앙대 이상을 수시로 가고 싶어. 그럼 앞으로 얼마를 받아야 돼? 1.3333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아, 뭐 받으면 되지. 받으면 되지는 일단. 그럼 어쨌든 뭐 수시를 계속 챙기겠죠. 근데 저걸 어떻게 받아? 차라리 정시 올인을 해. 이게 이제 후자 같은 애들이 꽤 있는 거잖아요. 엄마 나 중앙대 갈 건데 이미 글렀어 내 내신으로는 생기고 챙겨봐야 소용없대. 그래봐야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난 차라리 정시 올인을 하겠어. 자 그러면 저는 보통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상담할 때도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학생을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러면 우선 주변 환경은 여전히 2학년 때죠. 2학년 때 학교는 뭐 위주로 돌아가요? 수시 위주로 돌아가요. 수시로 돌아간다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 기말고사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수행평가 나올 거고요. 애들 동아리 할 거고요. 등등등 이런 게 수시 위주로 돌아가요. 여전히 최소한 2학년 2학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독야청청 나는 정시 공부를 하겠다? 어렵습니다. 네. 주변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더 이제 약간 팩트 폭행으로 가면, 그러면 나는 뭐 주변에 영향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 공부 계속 할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 그런 학생이라면, 소위 말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겠다. 왜 내신은 3.0이 나왔을까? 내신 공부 좀 하지 더. 그럼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예외적인 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이제 생일반고 얘기하는 거니까, 생일반고에서 3.0이 나왔다는 건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최소한 한두 과목 정도는 본인이 제대로 공부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아니, 혼자 수능 공부가 2학년부터 될 학생이었으면 1학년 내신이 이거보다 잘 나오죠. 그래서,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럼 결국 2학년 때 정시 올인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냥 이거는 내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1학년 말 끝나고 내신을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시 올인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 드릴 거고, 그럼 언제 그럼 정시 올인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같이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건 제가 휴문고 학생이 이제 서면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자, 절대 수시를 등한시 하지 마라. 보통 많은 학생들이 빠르면, 휴문고는 더 심하겠죠. 이쪽, 대치 쪽에, 강남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나는 정시야를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정시 선언한 친구들, 2학년과 3학년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고, 정작 집에 가서는 정시 공부 역시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보는 내내 안타까웠습니다. 좀 무슨 얘기예요? 그냥 2학년 1년 날리는 거예요. 저희 입시를 기준으로 한두 학생을 제외하고 정시 성적 탑10이 대부분 수시 성적 탑10과 일치했습니다. 현역의 경우긴 합니다. 재수는 다릅니다. 내신 끝까지 붙드시고 생기고 포기하지 말고 채우십시오. 저처럼 시기는 달랐지만 역시 방식을 깨달아서 성적이 급상승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내신 점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낮았더라도 스펙을 빵빵히 하고 합격한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기부의 글자 내용을 가지고 내신 0.3에서 0.4 정도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에게 0.3, 0.4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게 뭐 2점 후반이나 3점대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789에서 0.3이 뒤집힌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대학이 두 단계 이상 바뀌는 거예요. 수시가 긴가민가 하더라도 끝까지 학종을 버리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뒷것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업분야 뛰어난 학교라서, 요거는 제 기억에 학생 인터뷰였는데,
수시 전형을 준비한 다음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교과부의 성적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얘기 그 채팅창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난 어떡하는 일이야? 3.0, 3.0 받았는데 이미 6을 썼는데 1.333이 나올 일 없지 않느냐? 남은 3학기 동안. 그죠? 3.0 학생 1.333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운동부하다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그러면 아마 이 친구가 1.333은 못 맞아도 아마 이 정도로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1학기에는 3.0을 받았고, 1학년 2학기에는 3.0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2학년부터는 좀 변수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 문이과가 이제 1학년 합쳐져 있었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이과가 좀더 세니까 뭐 내가 문과로 갔을 때 선택하고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정시 올인한다고 그러는데 내신 버려야 애들 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좀 올라갔다고 칩시다. 2.0. 뭐 이것도 뭐 생일반고에 불가능한 내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2.0으로 끝냈다라고 뭐 가정을 해보죠. 1.333은 못 맞았어요. 그럼 얘 내신은 얼마가 돼요? 6에 총 12죠. 이게 5학기예요. 물론 실제로는 3학년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냥 제가 계산상으로 편하게 하려고. 그럼 얘가 얼마예요? 2.4잖아요. 맞나? 2.4죠. 그럼 2.4로 아까 우리 어디 갈수 있었죠? 가보시면. 생일반고 2.4. 뭐, 여기 앞쪽 좀더 되겠네요. 그럼 얘가 2.3 어떻게 써요, 아까? 뭐, 논술 쓰거나, 보안 종중에 비인기 써보거나, 기본 라인은 여기인 거죠. 경외신권에서 중위권 학과를 쓰거나, 뭐, 위에 올라갔네요. 경외신권이나 동공수국을 쓴다. 그러면, 물론 얘는 중앙대를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좀 정말 틈새를 노려서 되면 되게 운이 따르는 거 아니 말 거고. 근데 얘가 어디 쓸수 있어요? 경외신권 쓸수 있잖아요. 뭐, 동대 이상 쓸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2.4, 일반고 2.4의 경우에, 이건 제가 그냥 가정이에요. 생일반고 2.4다. 그럼 얘는 아마 뭐 논술을 써볼 수 있겠죠. 1번, 2번하고 논술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시 공부를 그다음에 열심히 했다는 전제에서 1번, 2번은 논술 카드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논술 카드 썼으니까 그럼 고안중은 아마 건너뛰어야 될것 같고, 아마 뭐 그다음에 3번에서 뭐 상이 약간 상향으로 경희대 내오나. 얘가 수능이 잘 나온다면 뭐 시립대나 건대 같은 걸쓸 거고요. 4번에서 뭐 동대, 두둔이나 뭐 여학생이 수면 남뭐 남학생이나 지금 국민대나 이런 데 중에 아마 4번, 5번, 6번을 쓰겠죠. 그리고 아마 저 중에서도 저걸 이제 수능 후 면접 전형을 쓰면 정시 성적에 따라서 저기는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안 보러 갈 수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자, 중앙대 가고 싶은데 이렇게 못 써요라고 하시겠지만, 얘가 만일에 그냥 3.0에서 버렸어요. 내신 버리고 2학년 때 정시 올인했어. 근데 2학년부터 정시 공부를 하나, 3학년부터 정시 공부를 하나, 어차피 정시 카드는 몇 개예요? 정시 카드는 셋이에요. 전체 정원의 얼마? 40%. 그리고 만일 수시 카드 몇 개예요? 수시는 6은 60%죠. 어떤 게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내신을 쭉 끌고 가서, 뭐, 내가 원하는 중앙대는 못 쓰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경외시라도 쓸수 있다고 하면, 뭐, 일단 안전망이 깔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2학년 때 정시 올인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어떻게 버릴까 얘기로 가서, 내신 언제까지 생길까? 그 내신은 이제 요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신은 종합내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요소를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크게 봤을 때 내신은 사실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즉그 학교에서 원하는 내신이 기본 적정 내신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내 일정 정도 레인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신학원에서는 뭐 내신이 신중의 신이고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70점짜리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원하는 내신을 맞추지 못하는 애들이 70%예요. 예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앙대에 가고 싶어. 그럼 중앙대는 이제 어쨌든 우리 그냥 큰 분류표상 어쨌든 2.0 안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대 가고 싶은 애들 중에 70% 2.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걔네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나머지 30%. 원하는 내신을 맞춘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는 다 붙어야 되게요? 아니잖아요. 걔네들 사이에서 다시 모여 이 밑에 거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학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포컬 포인트는 뭐냐? 이제 여기 뭐 2그룹 나눴었는데,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2학년 여름방학이에요. 이때가 가장 큰 이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그룹이 생일반고예요. 가장 내신이 빡빡한 느슨한 학교 A그룹 C그룹은 여기서 3.5나 6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때는 사실은 인서울 정도 갈까 말까 한 거죠. 내신이 앞으로 올라간다고 쳐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내가 인서울을 간다고 치고 그러면 논술을 생각할 건지 이런 걸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3 정도에서는 국수 이 정도로 이 라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 눈높이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논술을 좀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정시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1차적인 판단 시기는 2학년 여름방학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이건 이제 일단 계속 그 가장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2그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1학년 1학기 교과와 학종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일단 고등학교에 오면 다 모든 게 리셋이잖아요.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뭐 크게 봤을 때 이제 카드 4개가 주어지는 거죠. 쓸수 있는 카드.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 이 4개가 모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카드를 하나씩 잃어버리는 게임이죠. 못 쓰게 되는 게임. 그러면 1학년 1학기에는 다 아직 어베일러블 해요. 누구나. 근데 1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내신이 좀 많이 처진 학생들은 예를 들어 뭐 3, 4, 5로 넘어간 학생들부터는 교과 전형을 쓰기가 좀 빡빡해지죠. 인서울 기준 봤을 때. 이제 카드 하나가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자신의 합이 어떻게 되냐. 이건 2.5, 2.5를 받은 경우죠. 그 경우는 사실은 교과가 굉장히 좀 제약이 되겠죠. 중대 이상 눈높이가 있다고 쳤을 때. 그다음 1학기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학종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3학기를 했을 때 그래서 뭐 그냥 2.5, 2.5 나와서 다행인데 갑자기 뭐확 떨어졌다. 8이나 이렇게 치고 오히려 내신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오히려 올라갈 거보다 내려갈 때가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카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2학기가 끝나면 네. 뭐 선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돼버리죠.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쓸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3학년 1학기 와서는 뭐 어느 정도 쓸 건가 구체적인 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 마지노선은 그러니까 수시는 정시 이상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수능. 주관적 마지노선은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등록은 할 것인가의 선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선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가야 되고 1학년 말이 되면 물론 이제 1학년 1학기만 끝났을 때만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직 한 학기 끝난 거니까 좀더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모두에게 드려요. 내신이 뭐 1이 나왔건 3이 나왔건 4가 나왔건 근데 1학년이 지금 끝나갈 무렵에는 그래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아직 내가 교과 카드를 갖고 갈수 있는 건지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학종 카드는 아직 유효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런 약간 뭔가 약간 현실 도피라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나의 내신은 올라갈 거야.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제 대부분 안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고 그러고 자꾸 이제 비교과만 챙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 학종 비교과다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일종의 자기 도피나 자기 기만인 거고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대학을 어느 정도로 갈수 있고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시기가 온 거죠. 5분의 2가 지나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논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논술은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그럼 대안이 될수 있느냐. 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근데 보시면 상위권 대학 뭐 서울대는 논술이 없습니다만 이제 고대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데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9%, 8% 10%.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뽑습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교과 전형 한번 비율 보세요. 연고대 많은데 13, 14고 성대 10, 서강대 10, 한양대 10, 중앙대 11 비슷해요. 교과 전형이랑 뽑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숫자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미 그 교과나 종합 쓸수 없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건 이제 제 자료는 아니고 이제 그 논술을 저랑 좀 친한 같이 한 논술 선생님 이호연 선생님이랑 김웅선 선생님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항상 이 경쟁률을 보고 어마어무시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야, 93대 71대 이게 되기는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응시 경쟁률이 있고요. 실제 경쟁률이 있죠. 응시 경쟁률은 뭐예요? 실제로 시험 보러 온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응시 경쟁률은 86, 반토막이 나죠. 33.29대 1, 17.5대 1. 그리고 실제 경쟁률은 뭐예요? 이건 이제 사실은 수능 최저까지 맞춘 애들인 거. 보시면 또 줄어들죠. 학종도 보통 10대 1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보시면 이게 이제 20대 1 정도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하나 더 뭐가 있어요? 논술을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온 아이들. 그냥 원서 놓고 최저 맞췄다고 보러 온게 아니라 정말 그래도 뭐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부터 준비 하고 온 애들 숫자는 이거보다 반의 반으로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쟁률 숫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시면 실제 경쟁률은 거의 10대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동국대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점점 수능 최저가 좀 완화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연세대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최저가 있고요. 근데 고려대도 이제 최저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입 장벽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10대 이하로 학종과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5등급까지는 어느 학교건 거의 감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이런 친구들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5점대 친구들이. 5점대가 경희대를 어떻게 가겠어요? 뭐 어디 영재고나 과고 아닌 이상 힘들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내신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내신들 대체로 안 좋죠, 애들이. 근데도 갔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고3들부터 지금 주로 고1들이 듣고 있지만, 이제 올해 고2부터는, 올해 고2, 내년 고3부터는 고려 논술 부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처럼 연고대를 학종이나 다른 전형으로 이제 정시에서 생각하기 힘든 학생들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논술이 어느 정도 희망이 될수 있는 얘기고, 논술 설명은 제가 엊그제 따로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군요. 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논술은 어쨌든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리고 빠르면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제가 구술 면접, 그다음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좀 선행이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크게 두 가지예요. 면접처럼 서류 기반, 생기부에서 여기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여기 과학 세특을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의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시문 활용, 그러니까 뭐 사실상 논술 문제처럼 생겼는데, 좀 짧기는 하죠. 그 문제를 이제 준비 시간을 주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해서 풀어가는 방식의 지시문 활용 면접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영고는 다이 오른쪽 형태의 면접을 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서울대 기준이니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문대학은 이제 텍스트 면접을 보는 거고요. 공대 같은 경우에 수학, 이제 문제.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둘 중에 하나 선택의 형태로 되어 있고, 치의대 같은 이렇게 어쨌든 좀 과별로, 단과대별로 문제 푸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학생들 면접을 보게 되면은 요 학교별도 그렇고 아니면 전형별로도 이제 본인이 잘하는 면접과 좀 못하는 면접이 갈려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자꾸 뒤로 미루시다 보니까 3학년 여름방학 돼서야 시작하면은 한 3분의 2 정도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3분의 1 정도 친구들은 그때부터에서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정말 절대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다면 이런 이제 겨울방학 때 미리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면접 분위기 좌우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해줄 수는 있겠죠. 역시 또 서울대 면접 후기 나와 있고 이건 잠깐 제가 보실 시간 좀 드릴까요? 네, 뭐 잠깐 보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씩. 일단은 오늘은 문과 면접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 다음 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고2들 고3 내년에는 면접이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연대 추천형도 면접이 없어지고 고대하고도 면접이 없어지는데 뭐 이미 여러 번 얘기 들으셨겠지만 현재 중3들이 대학에 갈 때는 내신 그 등급의 변별력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5등급제로. 그러면서 결국 대학이 면접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건 못하게 하니까 그런 추세로 보자면 아마 현재 고1부터는 다시 면접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몇개좀 소개해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관련된 프로그램 브로셔는 좀 미리 드리겠고요. 채팅창으로. 네, 제 프로그램 브로셔는 지금 채팅창으로 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고2 농구술 선행반을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가져간다. 농구술 선행반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연고대 논술, 그다음에 뭐 서연고 구술을 준비하는 반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것처럼 1단계 선발이 되려면 일단 생기부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연고 서성을 학종과 논술로 진학하려는 수험생이 될 텐데 그리고 일요일 오전과 오후반이 있고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가 논술 구술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슈를 다뤄요. 뭐 언론중재하고 표현의 자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가짜뉴스 관련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학기에 세특을 어떻게 꾸밀지 그러니까 언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8주치 그 커리큘럼이 지금 나간 브로셔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요거 이제 기본 인문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세특과 수행평가 주제들을 좀 미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독서 요령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관련된 책들을 약간 발췌적 형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논술 구술만 미리 연습하는 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치 생기부를 좀 미리 설계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굳이 따로 뭐 생기부 컨설팅이나 이런 거 받으실 필요 없도록 같이 좀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고대 논술 있을 때까지는 항상 꽤 인기 강사였어요. 근데 이제 고대 논술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수요가 없어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못 했었는데 이제 고대 논술 생기면서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하는 반이니까 요거는 좀 신청을 해주시면 네, 요거 두각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혹은 그래서 근데 반이 좀 뭔지 어떤 개념이나 내용이 좀 상담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학생이 듣는데 유용할지 아닐지 그런 경우는 저한테 네, 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겨울방 8주 동안 딱 하고 끝나는 반이니까 예, 오, 좀 8주 한 타임 정도 일주일 한 타임이거든요. 5타임 정도 투자를 해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까지 들어야 할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브로셔가 나가긴 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일단 그러면 일단은 컨설팅이란 걸좀 받아보시는 게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이 해당이 됩니다. 고1, 일단 지금 고1이 고2죠. 그래서 우선은 진단 컨설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이 정도면 어디 갈수 있고 이 정도면 어디 갈수 있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고 이런 말씀 쭉 드렸잖아요. 그런 게좀 그려보고 싶다. 로드맵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받으시는 겁니다. 고1 단계에서는 이제 로드맵이죠. 고2 단계에서는 이제 플랜 B를 보통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표는 본인의 생기부 경쟁력 분석에 따른 메인 전형 선택 및 집중 로드맵 제안이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60, 90분짜리를 기본으로 하고 만일에 이제 2학년 1학기 설계까지 같이 한꺼번에 받고 싶다고 하시면 네, 120분짜리로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한 번을 하는 거고 1회 미팅을 통해서 1회 미팅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생기부 컨설팅 들어가게 되면 이제 후시피들에게 붙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저랑 아까 보여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좀 지방에서 연락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보 격차에 대해서 약간의
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한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생기부 에디팅이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록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록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소서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입시 자료인 생기물의 후회 없는 기재미 완성이다.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 만일에 이제 생기부를 완전히 뭔가 학생이 원하는 방향 써주시는 학교라고 한다면 그럼 아이템도 정하고 그다음에 기재까지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이렇게 구분해도 될것 같아요. 학생이 하나도 안 썼고 어쨌든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1학년 생기부를 마무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두번 진행합니다. 2시간씩. 첫째 시간에 일단 어떻게 쓸지 좀 정해보고 그다음 시간에는 초안 갖고 이제 편집을 할 거고요. 에디팅을.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일단 학생이 뭔가 쓸 초안을 쓸 거다. 근데 그걸 좀 한번 리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그런 경우에는 2시간짜리 한 번. 근데 이 생기부라는 게 이제 지금 진행 중이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내일 모레까지 단 과목 써와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동아리는 내일 밤까지 그다음에 뭐 통합사회는 뭐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학생하고 SNS로 그냥 주고받을 때가 많아요. 카톡으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약간 그 미팅을 잡아서 한 번에 끝냈을 때 시간인 거고. 여기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이제 SNS로 주고받아서 끝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건 아는 학생들, 학생은 좀뭐 안면도 있고 어떤 방향 생각하는지 아는 친구들은 바로 그냥 SNS로 주고받으면서 2시간 분량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모른다. 그때는 일단 진단 컨설팅을 좀 먼저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랑 뭐 중3 때라든지 중3 그뭐 특목 입시를 같이 했든지 아니면 이번 입시를 뭐 같이 이번 입시 어쨌든 그 여름방학에 한번 본적 있는 학생들은 바로 생기부 에디팅에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오늘 저를 처음 봤다 아니 그동안 쭉 봐왔는데 이제 한번 진짜 가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진단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고 한데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킬 거고요. 만일에 이제 그게 그것마저 좀 걱정이 되시면 DM으로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입시 전반에 대한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요 성행기 매주 큐레이션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을 좀 해주시면 뭐 지나간 설명회, 아니, 뭐, 각종 자료. 그냥 이것만 봐도 세탁 해결된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이제 고3 때와 고백하시던데, 어쨌든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제 왼쪽 밴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25일 특강이요. 25일 특강은, 제가 여기 지금 PPT를 안 만들어 놨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다 채팅창으로 드릴게요. 25일 특강은, 이제 그, 시마탐구 보고서 쓰는 거랑, 뭐, 메디컬 계열 세트 특강이 좀 있는데, 제가 공휴일마다 하는 거. 네, 요런 내용입니다. 요것도 두각에서 진행을 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학생들을 25일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제가 계속 하루 걸로 뵙고 있는 또 수요일에 다른 주제 설명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